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렌즈 추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그레이와 브라운 계열 렌즈를 좀 소개해드리고 해외에서 렌즈를 지구할 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앞서서 제가 렌즈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직경이랑 발색인데요. 요걸 위주로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보여드릴 렌즈도 역시 솔로티카랑 TTDI 그리고 오렌즈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TTDI의 릴리 그레이 렌즈예요. 제 원래 눈동자는 어두운 고동색 눈동자고요. 여기 위에 TTDI 릴리 그레이를 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쪽만 착용하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한쪽만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 근데 봤을 때는 발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색이 꽤나 또렷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잘안 보이니까 양쪽을 빨리 끼고 확실히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다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외곽 부분에 브라운 톤으로 테두리가 빗살무늬처럼 되어 있고 동공 가까이 가는 부분에는 회색이랑 옐로 브라운 톤이 섞여서 이렇게 어그래픽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는 컬러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색감이 뚜렷하고 발색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색감도 또렷하고 그래픽도 또렷하고 그래픽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경이잖아요? 그 직경 중에서도 동공 부분이 크게 뚫려 있고 제 원래 눈동자는 진한 갈색인데 렌즈 컬러는 회색이랑 브라운이 섞여 있는 톤이잖아요. 두 가지 색깔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부자연스러워요. 직경 자체는 굉장히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흰자위를 꽤 많이 가리고 있어서 저처럼 좀 약간 내눈 같은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을 설명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1년짜리 렌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안한 편인 것 같아요. 1편에 나왔던 가이아 렌즈와 좀 흡사한 느낌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얇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 렌즈가 지금 처음 착용하는 테 렌즈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솔로티카 같은 경우보다는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을 내려보자면 발색은 또렷하고 색감도 예쁘지만 그래픽이 너무나 부자연스럽다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이 제품은 39달러거든요? 4만 원을 살짝 넘는 가격? 색감은 너무 예쁜데 아쉬운 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오렌즈의 심포니 브라운 렌즈예요. 지금 심포니 브라운을 왼쪽에 착용하고 릴리 그레이를 이쪽에 착용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보시면 이 릴리 그레이도 약간 브라운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포니 브라운이랑 비교하니까 그레이 컬러는 그레이 컬러구나 라고 느껴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양쪽 다 심포니 브라운으로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발색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외곽 쪽은 약간 애쉬 브라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동공 가까이 있는 그래픽으로 갈수록 좀 주황기? 노란기가 많이 섞인 브라운 톤이에요. 이 컬러 정말 예쁜 것 같아요. 1편에서 보여드렸던 그린 컬러보다 좀더 발색이 또렷하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브라운 톤 렌즈는 별로 평소에 즐겨 끼지 않는 편인데 이 컬러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처럼 뭐 헤어 컬러가 밝지 않은 분이더라도 약간 브라운 톤 헤어이신 분들이 착용하면 정말 예쁠 것 같은 렌즈? 또 약간 찾아보기 힘든 컬러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냥 주황기, 노란기가 전체적으로 있는 컬러가 아니라 외곽 쪽은 살짝 채도가 낮은 애쉬 브라운 톤에서 시작돼서 채도가 높은 컬러로 이렇게 그래픽이 매력적인 컬러인 것 같아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가이아 브라운이 저는 제가 꼈던 브라운 렌즈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거의 그거랑 견줄 만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발색이에요. 그리고 직경을 보자면
제가 1편에서는 직경이 조금 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릴리 그레이랑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직경도 이 정도면은 과도하게 큰 것 같진 않고 착용감도 아무래도 먼슬리 렌즈다 보니까 역시 편안합니다. 지금 제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렌즈를 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조금 충혈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꼈을 때도 껄끄러운 느낌이 없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평을 내려보자면 이 제품이 정말 물건이다. 너무 짙은 컬러는 싫고 존재감이 있는 컬러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심포니 브라운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그 전에 추천드렸던 TTDI의 가이아 브라운도 진짜 예쁜데 TTDI 가이아 브라운은 약간 카키끼가 있는 듯한 그런 브라운 컬러였다면 이 컬러는 주황끼가 도는 그런 브라운이라서 두 제품 다 독특한 브라운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평소에 약간 부담스러운 컬러의 렌즈를 많이 끼다 보니까 어른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너무 파랗고 회색인 렌즈를 끼고 가면은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끼고 가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컬러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렌지에서 나온 심포니 그레이 컬러인데요. 이쪽에는 심포니 그레이, 그리고 이쪽에는 심포니 브라운을 착용했어요. 비교가 확실히 되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릴리 그레이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푸른기가 강하게 도는 컬러인 것 같아요. 브라운이랑 완전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컬러? 그러면은 양쪽 다 심포니 그레이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착용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1편에서 심포니 그린 꼈을 때 발색이 살짝 아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브라운도 그렇고 그레이도 그렇고 이 두 컬러는 발색이 엄청 뛰어난 편인 것 같아요. 색감 자체도 또렷한 편이고 그린 컬러의 경우에는 외곽에 있는 그래픽이 좀 어둡다고 느껴졌었는데 이 두 가지 컬러는 외곽 부분 그래픽도 그렇게 많이 어둡지 않고 적당한 컬러인 것 같아서 눈동자가 너무 또렷해 보인다, 너무 직경이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 중에도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그레이가 있고 블루기가 더 많이 도는 그레이가 있잖아요. 약간 웜그레이, 쿨그레이 이렇게. 근데 이 컬러는 쿨한 그레이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레이 계열 렌즈를 착용할 때 약간 이런 쿨한 색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색감 자체에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픽 안쪽이 이렇게 완전 하늘색으로 빠졌으면 아시죠? 파충류 같은 눈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외곽은 블루, 쿨그레이 계열 안쪽에는 따뜻한 브라운 계열이 섞여 있어서 더 되게 오묘한 컬러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직경 같은 경우는 외곽 컬러가 진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해요. 두께감도 훨씬 더 얇게 느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을 내려보자면 심포니 시리즈 전 색상을 다 착용해봤는데 저는 그레이랑 브라운 이 두 가지 컬러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발색이 또렷한 제품이 이제 나오는구나 싶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진한 메이크업이나 쿨그레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솔루티카 하이드로컬 크리스탈 컬러예요.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제품인데 이쪽에는 지금 솔루티카 그리고 이쪽에는 오렌지 제품을 끼고 있거든요. 색감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심포니 그레이도 발색이 굉장히 또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솔루티카를 끼고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더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다르죠? 그럼 지금 크리스탈 컬러로 양쪽 다 껴보도록 할게요. 양쪽 다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밝은 컬러인데 발색이 엄청 또렷해요. 약간 컬러가 미세먼지 낀 하늘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제 어두운 눈동자에서도 이렇게 발색이 또렷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발색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착용했었던 렌즈들 중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고,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처럼 테두리가 이렇게 있거나 한 스타일이 아니라 원톤인데 그냥 그래픽이 내 눈동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솔루티카 제품 중에서도 테두리가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도 있어요. 저는 완전히 한 톤으로 균일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이 제품을 선택했고요. 근데 너무 발색이 또렷해서 어른들이나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고 조금 징그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베스트 컬러예요. 직경을 살펴보자면 제 눈처럼 딱 맞는 사이즈고 14.2mm라고 써있는데 아마 그래픽은 좀 그거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공 부분이 굉장히 작게 뚫려있다 보니까 내가 앞을 볼 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착용감 같은 것도 아무래도 발색이 뚜렷한 만큼 두께감도 조금 있고, 또 렌즈가 돌아가는 것도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리고 오래 끼면은 정말 피곤해요. 특히 외출을 오랫동안 해야 한다, 인공 눈물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렌즈, 미세먼지 심할 때는 더더욱이 불편함이 바로바로 느껴지는 그런 렌즈예요. 하지만 눈 색깔은 확실히 바꿔준다는 거, 색감이 너무나 예쁘다는 거, 이렇게까지 색감이 또렷한 렌즈가 또 나올까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렌즈예요. 착용감은 불편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솔루티카를 제외한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오늘의 베스트는 오렌지의 심포니 브라운인 것 같아요. 그런 채도 높은 브라운이 보기 힘든 컬러다 보니까 저는 그 컬러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렌즈 구매할 때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TTDI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하는 사이트예요. TTDI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딱 세일할 때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뭐 10%? 15%? 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솔루티카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가격이 전부 다르고 이벤트를 할 때가 너무 달라서 어느 사이트가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비전 마켓플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가격도 그 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그리고 마침 무료배송 이벤트도 하고 있었어서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었어요. 솔루티카 하이드로컬, 아줄 컬러랑 크리스탈 컬러 두 가지 컬러를 주문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사이트에서 가격이 한 쌍당 72.85달러였어요 요렇게 해서 두 가지 컬러니까 145.70달러. 근데 여기에서 제가 쿠폰 코드를 입력해서 21.86달러를 할인받았어요. 2만원 넘게 할인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여기에 배송비도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무료 배송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배송비도 추가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145.70달러 플러스 알파인 제품을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23.84달러에 구매했다는 거. 조금 귀찮긴 해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몇만원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솔루티카나 TTDI 구매하실 때 꼭 쿠폰 코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렌즈 구매했던 웹사이트들이랑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한 번 더 남겨놓을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